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를 오랜만에 저희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뵙게 되는군요. 지난번에는 제가 글로벌 라이브 시간에 영상으로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때 앵글이 조금 이상해서요. 예, 앵글, 그래서 이렇게 제가 미인으로 갔다가 그렇게 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니 일단 제가 좀 소개 좀 할게요. 앵글이 좀 이상한데 사실은 이제 저도 화상으로 인터뷰하는 게 익숙치 못하니까 그렇죠. 아 교수님 여기로 가시고 여기로 가서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눈찔끔 감고 그냥 했는데 오늘은 뭐 워낙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안유아 교수를 오랜만에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뭐 건강하시죠? 네. 예.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변화가 많네요. 뭐 이렇게 철벽처럼 젖어 있는. 아, 전에는 저 안에서. 그 저 안에서 했죠. 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요. 네. 저희가 너무 협소하면은 오히려 전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직원들이 일하는 데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둔 거예요. 네. 저쪽으로 이제 저희 사무실을 또 얻어서 직원들은 절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넓게 그리고 이 칸막이도 저희 방송 전체 통해서 저희가 제일 크고 맞아요. 제일 먼저 설치를 근데 했습니다. 근데 가깝게 앉고 싶은데요. 네? 가깝게.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위안화가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15년 만에 최대라고 하는데. 뭐 15년 볼 필요도 없고요. 일단 네. 6월에 비교해도 지금 5% 넘게 올랐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1억 원화로 예. 1억이었다면 지금 그냥 환율만 내가 1000만 원 번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짧은 이 3개월 동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오른 겁니까? 그래서 예. 근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예. 특히 미국은 지금 달러가 전반적으로 절하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예. 돈을 얼마 푸냐의 문제지 둘 다 푸는 거예요. 예. 그럼 달러는 계속 약세로 가주겠죠. 예. 그러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니까 위안화는 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하고 원인이 크다기보다 예. 오히려 글로벌 유동 장세에서의 위안화의 반응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중국에 지금 주식하고 채권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예. 한 달에 약 100억 위안 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로 한 1700억이 넘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또 위안화 자산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위안화가 절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미국과의 지금 싸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무역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작년부터는 기술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예. 지금 남은 단계가 금융전쟁이에요. 예. 나머지는 진짜 전쟁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하기를 기대해야 되고. 네. 근데 네. 우리가 금융을 중국인은 걱정하죠. 왜냐하면 큰 나라가 금융에서 문제가 페이먼트 결제가 문제 생기면 지금 무역 결제 규모가 4조 달러 넘어가는데 네. 그러면 미국의 칩스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그걸 걱정해야 돼요. 네.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준비는 해야죠. 그게 위안화 국제화예요. 쉽게 네. 말하면 글로벌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여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위안화가 절하가 되면 누가 위안화를 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지금 위안화 국제화가 시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해왔는데 별로 성과가 크지가 않아요. 국제간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목표 2%도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거의 47% 절반이 되는데 네. 시급해진 거죠. 그래서 위안화를 적당히 절상해줘야 돼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절상해외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외환보유액이 중국이 많이 줄어들면서 단기 외채가 2조 달러 넘어요. 그러면 지금 여유 자금이 없고 달러가 자본 수지를 통해 들어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경상 수지는 이제 안 들어와요. 굉장히 적어요. 그럼 자본 수지가 흑자가 돼야 돼요. 그럼 위안화 증권성에 들어와줘야 되는 거죠. 투자가. 그래서 그래서 금융시장 확 개방하는 거죠. 지금 들어오라고. 네. 그러니까 절상이 되는 부분이 큰 거죠. 더 갈까요? 뭐 오늘 아침에 그 아니에요. 네. 골만삭스는 앞으로도 글쎄 한 5% 4%는 더 절상될 수 있다. 일단 이번 주부터 변했어요. 예. 어제 0.5% 정도 절하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 중국인민은행이 항상 그 위안화 환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관리를 해요. 예. 7.2부터
뭐 6.5로 갈 건지 요 사이에 관리를 그렇죠. 해줘요. 근데 어제만 0.5% 절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은행들이 그 외화 선물 그 외화 선물 그 준비금 비중이 있어요. 증거금. 예, 증거금 그걸 네. 20%던 걸 0으로 다운 시켜 버렸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은행이 외화 선물을 할 때 과거에는 100억 하면 20%를 돈을 예치를 해놔야 돼요. 네. 그걸 이제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 얘기는 달러에 대한 수요. 수요를 줄이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의 코스트를 낮춰버린 거죠. 그러면 위안화 코스트를 올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뜻은 뭐냐면 위안화를 절하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어제 0.5%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이미 은행이 관리해주고 있다. 아하.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절하 쪽으로 좀 관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무 절상이 빨라버리면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수출 같은 거. 네. 그래서 지금 관리에 들어갔죠 이미. 네. 그렇군요. 그래서 교수님 뭐 나중에 여쭤볼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네. 위안화 환율은 우리 안유아 교수님은 그 올해 말 정도까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거는 미국 대선하고 상관되고요. 예. 만약에 미국이 백신이 성공했다. 예.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는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뭐 어떤 제스처를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 예. 만약이라도 뭐 긍정적 시그널 나온다 하면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좀 더 좋은 양상 보내면 미국의 펀더멘탈이 좋아지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 자산의 수요가 높아지겠죠. 아하.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위안화가 절하갈 수가 있고요. 글로벌 네. 환경에서 봤을 때 그리고 중국 정부도 또 자기 그 지금 중요한 거는 달러가 기초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페드하고 정부 간이 독립적이었는데 달러도 네. 이제는 정치적 수단으로 변해버렸어요. 페드가 굉장히 정부하고 같이 가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안화하고 달러가 다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에요. 네.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으냐. 저는 펀더멘탈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혹자 한국 지금 금융시장에서 여기 여의도 금융시장에서 뭐 중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국이 공동한 특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2000년 IT 버블 때 보면 어떤 코로나가 우리한테 뭘 시켰냐면 우리가 새로운 산업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게 해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이면 5G, 뭐 VR, AR, 뭐 4차 산업 말만 했지 네. 사람들은 안 변했던 거예요. 비해버리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네. 코로나 때문에 확 등밀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새로운 산업에 갔어요. 그런데 예. 새로운 산업에 이게 커지려면 돈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요.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버블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블이 지금 만들어진 흡입력이 거예요. 흡입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바이오라든가 지금 5 중심으로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산업으로 구조조정 가려면 버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2000년 IT 때 비하면 지금의 버블은 버블도 아니에요. 약하다 이거죠. 그때 버블이 200배 넘어갔어요. 225배가. 근데 이제 지금 미국도 퍼가 사실 지금 30몇 배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전체 판이 커져서 퍼가 올라가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미국의 우리가 2000년 당시 IT 버블 비교하면 아직도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예. 아직도 한 40% 넘게 갈 수가 있어요. 어. 그 더 가야 이게 산업이 더 빨리 그쪽으로 구조조정이 돼요. 예. 지금 더 버블이 더 필요해요. 예. 돈이 더 풀 거예요, 미국이. 더 갈 거예요, 돈이. 그래서 앞으로 공간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40% 이상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20% 넘게 떨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버블은 필요하다. 그게 중국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딱 싸웠는데 미국이라는 사장이 중국 직원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과의 탈동정화는 무슨 뜻이냐면 미국이 사장이었고 중국은 직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서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직원이 열심히 일해줬어요. 근데 가만히 볼까 이 직원이 번 돈으로 자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화나가지고 중국 직원 잘라버렸어. 근데 중국 직원 그동안 열심히 일했지 자기 기술을 안 키웠어요. 그래서 중국 딱 사장이 자르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중국이 딱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지금 너하고 싸우니까 실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중국 사람 스타일이 그래요. 딱 싸웠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어로 퇴출하지 않고 강호에서 떠나요. 강호에서 살림 속에서 엄청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요. 10년 후에 하산해.
해서 복수를 해요. 아니 무슨 지금 중국 그 아니, 그러니까, 김용 씨가 지은 그 무협지 그 아니, 생각이 어디 그 말이 뭐냐면 돌아가신 그게 중국 경제의 내순환이라는 거예요. 아, 그거 들어보셨죠? 요즘에 예, 쌍순환이라는 예, 쌍순환. 거. 그게 내순환이라 함의를 내순환. 내순환 함의를 쉽게 설명해 드린 내순환, 거예요. 내순환 외순환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외순환으로 살아왔다는 거지. 네. 중국이 외순환이 뭐냐? 미국이 사장이었고 나는 직원이었다는 거지. 그런데 아. 미국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이 죽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순환 하겠다는 게 뭐냐면 그래 네. 너 잘났어. 난 네. 어서 내가 무술을 열심히 연습해서 네. 하산할 시간을 가진 게 내순환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기술 업그레이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기술 산업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자본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 외국계.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 자본시장에 상장해서 자본을 갖고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자본시장을 모으게 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들어와야 되고. 아, 우리가 문을 연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창반을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기술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걸 투자를, 중국에서 투자를 5년에서 좀, 10년을 봐요. 예, 투자를 좀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사람 조금 착각하는 게 예. 자꾸 단기를 봐요. 예. 단기가 엄청 떨어지거나 엄청 높은 거에 대해 우리 일반인들은 너무 비중을 크게 둬요. 그런데 예. 진짜 위너가 되려면 앞으로 10년을 읽어야 돼요. 지금부터 그림 올려서 10년 후에 내가 워린 버핏 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땡큐한 거는 지금 그 시대가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어요. 예. 기술이 업돼서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어. 야당 스미가 있잖아요. 예. 야당 스미 책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예. 분공이라는 게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분공하고 거래가. 분업. 여기서 분업이라고 하죠. 아, 죄송해요. 분업. 그런데 분업이 뭐에 대해 결정되지 않아요? 분업이라는 건 효율성이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분업이 힘들어요. 시장이 작기 때문에 너무 쪼개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중국 같은 나라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네. 세세하게 하면은 그렇죠. 하나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네. 확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G다 이러면 왜 미국이 안 되는지 알아요? 미국은 5G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중국 같은 시장이 없기 때문에 BP를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민영 기업들은 안 들어가요. 네. 근데 중국은 작은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BP를 맞추면 이익균형점에 가면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기업들이 전개가 나오면 쟤네끼리 분업을 해서 확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 모든 IT 세계적 빅테크 기업들이 다 4G 시대의 빅테크예요. 테슬라 뭐 우리 그 여기 아마존 우리 여기 구글 페이스북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찡동 있잖아. 다 4G 시대의 위너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래 10년 보면 5 시대의 위너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5 시대의 산업 규모는 적어도 10조 위안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원화로 1700조 시장이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뭐 무슨 개념이지?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게요.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엄청 크다는 거 아시죠? 네. 우리가 뭐 마스크를 한번 왕홍이 팔면 막 1억 장씩 30분에 판단 말이에요. 마스크팩. 예. 그럼 우리가 와, 중국 시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봤자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5천억 위안밖에 안 돼요. 예? 1억이면 17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한 9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지금 10조 위하니까 1700조면 얼마큼 시장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주 세세하게 새로운 생태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서 새로운 테크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 5G대 위너가 누구냐? 모든 산업이 5G 옷을 입으면 새로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네. 새로운 틱톡이 나올 거고 새로운 알리바바 나올 거고 새로운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기업들이 한국이나 미국 기업에서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분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분업으로서 수많은 기석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똑똑하잖아요. 미국이 빨리 있잖아요. 문제의 본질을. 봤더니 이미 중국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 이런 정책을 다 반대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런 시장을 안 하는 건 바본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커지는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예, 무조건 손해지만. 네, 싹을 자르라. 앞으로는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14억이라는 이런 G2 나라를 경험해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세계에서 패권 국가 보세요. 그렇죠. 어떤 나라가 14억이 된 나라가 패권 국가 한 적이 있는. 뭐 미국도 지금 뭐 3억 넘지만 네. 그 냉전 시대 때는 그거보다 훨씬 못했고 네. 그래서, 소련도 그랬고.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우리 정치자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아주 중요한 걸 지금 메시지를 네. 주려고 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과폐 지수가 얼마냐. 제발 이러지 말라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읽어야 되는 거는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야 돼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4G가 언제 나오지 아세요? 2014년 일이에요. 예. 4년 만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틱톡이라든가 메이투안이라든가 핀도더라 이런 세계적 기업이 나온 거예요. 4년 만에. 예. 그렇죠. 그러면 5G가 2019년이에요. 시작이. 예. 그러면 앞으로 4년 후면 얼마예요? 2023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천천히 가는 우리를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회는 왔는데 이걸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많지가 않아요. 왜? 아, 중국이네. 야당 스미스의 책을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예. 이게 효율은 분업에서 결정돼 분업. 분공, 분공. 아, 분공. 예. 중국어, 중국어라면서요, 분공이. 아니, 제가 맞춰드리는 거죠. 오케이. 분공에서 예. 결정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게 분공이 규모에 대해서 규모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규모가 작으면 분공을 하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한국. 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간단히 제가 예를 들게요. 이렇게 너무 크게 말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예. 이런 4G 시대 이게 뭐냐. 콘텐츠가 우리가 과폐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연하잖아요. 예.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효과도 안 좋고 현실감이 없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훨씬 좋죠. 그런데 예. 이게 VR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효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하고 이렇게 똑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예. 거예요. VR. 그게 VR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해봐요. 4G 플러스 VR 플러스 콘텐츠. 콘텐츠라 예를 들면 여기 교육이 들어가고 의료가 들어가고 이러면 매개 섹터마다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중국 같은 나라가 가장 하기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화웨이를 엄청 때리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웨이 이제 죽었어. 우리 보면 죽게 생겼잖아요. 예. 그렇죠? 아까처럼 그냥 열심히 미국 사장 위해서 돈만 벌어줬지 내 거 만들자 보니까 지금까지 안 만들고 있었네. 근데 이제 잘났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인데 좀 너무나 감사한 건 화웨이라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화웨이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예. 그럼 화웨이가 어떻게 하죠? 딱 생각해 본 게 일단 내가 생존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전략이 뭐냐면, 화웨이 잘하는 게 그 모바일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이게 PC 이쪽은 약해요. 이게 중국이 레노바가 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인텔이나 이런 기업, 지금 하게 했잖아요. 팔게 했잖아요. 예. 이유가 뭐냐면 PC칩만 팔게 하는 거예요. 근데 PC칩이 화웨이 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밖에 안 돼요. 저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화웨이가 그 앞으로는 그 비중을 왜냐하면 높일 수밖에 없는 게 살아야 되니까요. 일장.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기술을 10% 이상 쓴 기업들은 중국에 제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생각하면 10% 안 쓴 나라가 어디냐 봤더니 독일이에요. 네. 예를 들면 독일의 인피니언 이런 기업들은 미국 기술을 안 써요. 네. 그래서 독일하고 손잡아요. 그래서 인피니언하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5G에서 인피니언이 잘한 게 뭐냐면 사물 인터넷 쪽이에요. 이쪽은 매개 섹터마다 새로운 칩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화웨이 뜻은 이런 거예요. 네가 모바일 디바이스 핸드폰에서 날 죽이잖아. 그러면 내가 다른 디바이스에서 치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독일하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피니어하고 같이 앞으로는 화웨이가 가는 길이 뭐냐면 5G 플러스 융합이에요. IoT 융합. 그게 가장 지금 첫 번째 시장이 큰 게 자동차 시장이에요. 무인 자동차. 네. 그래서 앞으로 화웨이는 앞으로 디바이스가 지금 뭐 이게 지금 스마트폰 못하게 하니까 수많은 IoT 디바이스에서 선두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죠? 아무리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미국이 다 합쳐도 다른 나라가 중국하고 조금만 합쳐주면 달라져요, 게임이. 네. 근데 독일은 읽었어요. 이런 시장에서 영국이 지난번에 전 총리 블라이얼 그 사람 말했잖아요. 이제는 중국이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건 중국을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 두 가지로 고민해야 된다요. 이 블레어 말하는 게. 블레어. 예, 블레어. 한국에서 블레어라. 예. 블레어가 말하는 게. 토니 블레어. 예, 맞아. 토니 예. 블레어. 뭐라고 말하냐면 중국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글로벌 국가들 앉아서 뭘 고민해야 되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글로벌 융합 체계에서 중국하고 좀 더 서로 유인 관계를 갖고 갈지 아니면 이렇게 커지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러니까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이렇게 큰 글로벌 공급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나머지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새로운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 수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떼고 미래 산업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합해서 새로운 공급체인을 쟤네끼리 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내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자기 그럴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서도 지금 의견 모으기 이리 흔든데 어떻게 국가 간에 중국만 빼고 합 쟤네끼리 의견을 그렇게 잘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무 빈자리가 큰 거지. 네. 너무 큰 거지. 수요로서도 공급으로서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저는 그거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부동산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네. 중국도 못하게 하고 다른 나라도 이제는 부동산 못하게 하잖아요. 투자제라서. 네. 할 수 있는 게 주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식에 사람 착각하는 게 단기로 돈 버는 생각해요. 제발 이 생각을 버리고 10년을 보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냐. 흐름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한국이 지금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건 이런 미래 산업에서 한국이 있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중국 시장하고 융합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국이 자기 틱톡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중국의 이런 시장을 이용하면 한국에 매년마다 빅테크 기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중국을 이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자체 밸류체인에 중국이라는 시장이 하나의 가치체인으로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실사구시지. 그게 실사구시고요. 네. 한국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똑똑한 사람이면 중국어로 위시쥐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대하고 같이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은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서 위너의 관계를 갖고 가야 되냐.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거 아세요? 지금 앞으로 10년은 수많은 아마존 기업이 나올 거예요. 네. 각 섹터별로. 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돈 버냐면 돈을 찍어내는 자가 돈 버는 게 아니라면 돈은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주식을 찍어내는 사람 돈 벌 거예요. 주식을 프린트하는 사람이. 누가 주식을 프린트하죠? 돈은 중앙은행이 찍지만 주식은 기업가가 프린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이 3%도 중국을 진출해야 돼요. 중국어로 방송해야 된다고요. 어우, 이게 막 가슴이. 중국어로 방송해야 돼요. 이 글로벌, 오늘 글로벌 뭐가 아니에요? 에? 글로벌 채널이죠, 이게. 아니, 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아 합시다. 에? You must가 아니라 let's. 에? 같이 let's 하자고요? 예. 같이 하자고요? 네. 중국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합시다. 최초로 5G 기술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VR로 한번 네. 중국 버전의 3%를 합시다. 예? 아니 나는 이게 앞으로는 이래요. 콘텐츠를 핵심이에요. 예. 콘텐츠. 콘텐츠가. 예. 콘텐츠라는 건 산업별로 콘텐츠를 5G VR 플랫폼에 올리면 누구나 다 위너가 되는 게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콘텐츠 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왕자, 그러니까 왕. 예,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하나하나가 새로운 5G 무대에 올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케이팝이 있잖아요. 예. 내가 현장에 가서 막 춤추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죠? 못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 우리가 랜선, 요즘에 랜선, 그 개별, 예, 예. 랜선 뭐 하잖아요. 그렇죠. 랜선 콘서트. 다 켜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노래하고 이러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한국에서 공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앞에서 지금 여기 BTS가 와서 춤추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플랫폼을 중국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5년 후가 아니라 지금 내가 BTS 사장이면 그걸 곧 지금 할 거예요. 그게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줄 레슨이라고요. 그걸 지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BTS 지금 그 사장, 그 방시혁 시장, 그 회사의 몸값은 지금 몸값이 지금 그 가치가 아니라 지금 또 공을 하나 더 붙이면 돼요. 10배 난다. 왜냐면 BTS가 똑같은 공연하지만 전 세계에 내 앞에서 춤춘다니까요, BTS가. 그러면 돈을 얼마 낼 것 같아요? 하기야, 화면으로 해가지고 그 뭐예요? 줌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제가 집에서 줌하게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르죠. 이게 지금 5G와 VR 합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비즈니스 얘기는 방송 끝나고 천천히 해보고요. 제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만 위해서 또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네. 중국의 그 정치 리더십들 네. 시진핑을 비롯한 이 정치 리더십이나 중국 사람들 기업인들은 지금 이제 한 3주도 채 안 남았죠. 네, 3일이니까 미국 대선에서 아유 제발 바이든 되라 이러고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래요. 트럼프 중국 정책은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해서 되게 이런 조금 현실 생활 예를 들어 죄송한데 근데 가장 비교가 정확해요. 예. 트럼프는 예. 미국이 중국이라는 나라하고 싸우면 손실 보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예. 트럼프는 기업하던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손에 피를 안 묻히고는 상대방을 제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 예.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고요. 예. 왜냐하면 둘이 같이 가다가 예. 우리가 과거 중국하고 미국 정책을 돌이켜봅시다. 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중국과가 친중 정책을 과거 40년 펼쳐온 거예요. 했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 다 친중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바마에 와서 예. 변해요. 예. 오바마가 후에 후반기에 와서 TPP를 만들고 예. 아태 전략, 회귀 전략을 해서 그렇죠. 근데 오바마 전략을 제가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손에 손대기, 피대기, 피를 묻히기 싫어요. 예. 왜냐면 오바마는 내가 직접 중국을 때리면 내가 손해보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에서 때리다 보면 일본 해, 인도 해, 한국 그렇죠. 해 이런 거란 예. 얘기죠. 자기 형, 밑에 있는 동생들을 출격 이러면 나가서 팍팍팍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중국하고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으니까 내 기업들은 중국 돈 벌 거 계속 버는 거죠. 결국 나는 죽일 건 죽. 그게 TPP예요. 네. 예. 그럼 트럼프가 둔해서 TPP에서 탈퇴했겠어요? 네, 그건 내 방법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죠. 동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바마가 동생들을 출격하니까 동생들이 누구도 출격 안 해. 왜냐하면 중국하고 싸우다 보면 내가 손실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게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예요. 네. 막 천하문이 올라가 손을 흔든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네, 사진 찍고 딴 데 막 당황하는 거지. 네. 네. 근데 트럼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둔해서 동생들을 출격시키는 게 아니야. 네. 우리가 모든 걸 얻으려면 나도 손실을 봐야 돼. 이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이번에 그 토론에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네. 니처럼 해봐서 지금 중국이 말을 들었니? 근데 우리 미국 기업만 손해봤잖아. 네. 자기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네. 멀티 조직에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동생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중국을 때린 건 똑같아 둘이. 그런데 네. 바이든이 이제 행세를 읽어보니까 아, 네. 중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손실이 지금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냐면 글로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네. 공급 밸류체인을 새로운 걸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하고는 시간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근데 바이든이 아직 그 바이든이 밑에 고문단을 보면요. 서로 다 의견이 달라요. 네. 계속 트럼프식으로 관세를 갖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냐면 네. 이제 만약에 바이든 되면 일단 관세를 없애고 왜냐면 우리 기업이 손에 더 크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새로운 국제 조직으로서 그러니까 혼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미국 손실을 왜 우리 중국을 때리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미국이 혼자 지냐. 바이든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오히려. 혼자 지지 말고 동생들하고 같이 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이든이 대중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욕하는 게 그거예요. 넌 바보처럼 직접 때려가지고 왜 너도 피를 보냐. 이 때려서 손실을 보는 걸 동생들하고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때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밖에다 새로운 걸 만들자.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왜냐면 지금 바로 때리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바로 중국을 떼내기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정치 리더십의 차별화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중국의 정치 리더십은 어떤 중국이 똑똑하잖아요. 다 있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시는 미국하고 중국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 40년. 아. 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되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자. 그게 내순환이에요. 아. 그리고 외순환이에요. 외순환이 뭔지 알아요? 내순환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밸류 공급 체인에서 하이 밸류 체인. 고 첨단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을 많이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세계적 기업들. 그게 앞으로는 5G 시대가 미래 산업이니까 거기서 중국이 선두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4G 시대는 미국이 위너야. 근데 5G 시대는 우리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하이 첨단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굴기. 두 번째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안 오니까 지금 어떻게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원래 그렇죠. 외순환으로 살았는데. 네. 내순환에서 근데 중국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직도 월 수입이 천 위안이 안 되는 인구가 6억 명이에요. 천 위안이라는 건 17만. 17만 원, 170만 원 아니고. 월 소득이 원화로 17만이 안 되는 인구가 6억. 1년에 한 200만 원 버는. 예. 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 등소평 정책, 엘리트 정치와 엘리트 그룹을 키워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1년에 중국에 10만 달러 수입인 사람 되게 많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한테 10만 달러 더 주면 이런 부자들한테 10만 달러 수입인데 10만 달러 더 줬어요. 중국 정책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 10만 달러 더 주니까 10만 달러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워낙 10만 달러니까 10만 달러 재테크에 쓰는 거예요. 금융 버블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순환 정책이 뭔지 알아요? 자, 얘네는 잘 사는 애들이 10만 달러를 더 벌게 하니까 내순환 내수 소비는 안 커지고 그걸 갖다 다 금융에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해외 나가고. 예, 해외 나가. 그러니까 정책을 바꿔도 그게 내순환인데 자, 그러면 이 천위안 이 버는 사람들은 천위안을 더 주잖아요. 그러면 그 천위안 다 소비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중국의 내순환 정책이에요. 소비 성향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금 디지털 통화 나왔잖아요. 선전에서 로우추에서 먼저 하는데 그게 이번에 뭐예요? 그 정책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투자처를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 비주 못해주 이거 안 되겠네. 아니 그래서 포인트가 그 정책이 어딘지 알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예요. 내순환에서 예. 가장 앞으로 우리가 투자 주식으로서 정말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예.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알려주네요. 아, 온 김에 그냥 다 푸세요. 이렇게 공짜로 줘도 되나 하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두 가지 예. 포인트. 예. 하나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서 중국의 세계적인 기석기업 같은 기업이 나오는 게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 게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거창발 만든 거예요. 자본 네. 자본 버블을 계속 주식을 계속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프린트. 그래서 그런 하이 기술을 갖고 있는 네. 선도 기업들. 그다음에 중국이 아까 내수로 할까 아까 천위안 사람들 2천원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아직도 도시화율이 60이 안 돼요. 그런데 예. 과거의 도시화 아니에요. 예. 스마트형 도시화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자기 농촌에서 사는데 네. 스마트 도시 개념을 도입을 하면 농촌에 사는데 도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도시 생활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수입을 2,000원으로 만들어. 그러면 중국의 그 서안부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떠오르는 경제 그 블록이 어디냐면 중국의 장강 상업조, 주강 상업조 들어봤죠. 예. 상해하고 저기 광동성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을 해서 심천, 마카오, 홍콩. 예. 여기잖아요. 동부연해지. 그런데 예. 지금 떠오르는 게 중칭. 예. 중경, 경도, 예. 그리고 서안. 거기가 중서부 지역의 그 전유한 본사함 그쪽에 있는 거예요. 예. 중서부 쪽에 있는 거예요. 사천 이쪽이네요. 그렇죠. 사천. 그러면 수천. 이 세 개 지역이 핵심 도시군이 돼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를 만들어 보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부산 가는 거리 500km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 도시화를 만들면 네. 50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 도시권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을 2,000원으로 올려버리면 그게 다 소비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포인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엄청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방법이 여러 개예요. 하나는 금융. 예. 하나는 에너지예요. 중국은 예. 에너지 수입에 완전히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해요. 에너지. 60% 예. 이상. 그다음에 그 통로를 막아버려야 돼요. 그게 가장 싼 비용이 해상 통로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꼭 반드시 가나 가,
통과하는 경로가 남중국해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싸움이 이루어지는데 공군이라고 하죠. 공군이 중국이 안 돼요. 미국에 비해서. 안 되죠. 그럼 중국이 생각해. 나중에 여기가 미국에서 통제됐을 때 네. 이란에서 어느 석유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일대일로 길을 뚫는 거예요. 육로. 네. 그게 중국이 지금 그 실크로드. 일대로 실크로드 통해서 네. 육로를 통해서 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 이런 걸 육로를 통해서 땅을 해서 수입해오는 거죠. 네. 이 길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쪽이 교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유한 자를 사람 이쪽에 다 있으니까. 아. 그러면서 경제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6억 명이 지금 전유한에서 2천 위안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중국은 동쪽이 뚱팡 불량, 시팡량 이런 말이 있어요. 동쪽에 불이 꺼지면 서쪽을 켜라 말이 있거든요. 동쪽에 불이 꺼지면 서쪽 불을 서쪽을 켜라. 네. 아. 중국이 만약에 한국 같은 이런 땅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해요. 미국이 네. 때리면 예예 돼요. 근데 중국이 그래서 내순환으로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첨단 기술하고 6억 명의 천위안을 2천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첨단에서 선두 기업으로 가면 그걸 다시 외순환, 그때 외순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는 내가 미국 사장 눈치 보면 월급을 번 사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는 사장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스. 그러면 중국이 수입을 확대할 거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뭐 만들었죠? 수입 박람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매년마다 하잖아요. 네. 세계적인 대통령, 총리, 작년에는 유일하게 서방 선진국에서 간 게 프랑스 마크롱이에요. 마크롱이 왜 갔겠어요? 유일한 사람으로서. 에어버스 팔아먹어야 되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그 중진국 함정에 들어간 나라들 지금 혹자는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OECD 국가가 되고 지금 잘 살 수 있는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제조 강국인 거예요. 한국도. 세계적 기업이 있는 거예요. 네. 중국이 앞으로 브라질 같은 나라 브라질이 왜 브라질이 되는지 알아요? 러시아 왜 러시아인지 알아요? 제조에서 강국 기업 강기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순환에서 세계적인 제조 강국 기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 분공이 규모를 규모 속에서 분공이 커지고 분공이 커져야 효율성이 커지고 규모의 경제 예. 베이스에서 네, 분업이 촉진되는데 그게 일시해된다. 예, 일시해된다. 예,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예. 거죠.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음 순서가 있어요. 원래 10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10시 지금 5분이라서 네. 지금 40분을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한 4분은 좀 과하고 한 14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지금 40분 이상 됐어요. 40분 지나갔어요? 아, 그럼요. 가야 되겠네요. 네, 오늘 끝났어요. 끝났는데 네. 지금 내순환, 외순환이 있는데 쌍순환이잖아요. 지금 내순환의 반만 했어요. 지금 진도로 보면. 그래서 세 번을 더 해야 돼. 자꾸 블루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VR 나오기 전까지는 해야죠. 줌으로 합시다. 줌으로. 아니 줌은 전혀 이런 감동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순환의 2편, 외순환의 1편, 2편.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근데 올 때마다 이렇게 협박을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저기 보세요 지금. 저, 아, 네? 인사이트가 뭔지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 저거예요. 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를 저희가 물론 이제 스케줄을 보셔야죠. 바쁘시니까 세 번 더 연장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분공을 하셔서 댓글에 써주시면 제가 그걸 압력으로 넣어서 안유아 교수를 더 모셔서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네. 실제로 정말 좋은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순서를 정말로 기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안유아 교수가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